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코칭 이벤트 네 번째 당첨자분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송은희님이세요. 아기의 출생 일수는 177일이고 네, 출생 체중이 2.8, 현재 체중이 8.8이래요. 아유, 애기 잘 먹고 잘 컸네요. 네, 완모 아기의 젖병 거부 사연이에요. 네, 아들을 둔 20대 초보 엄마입니다. 생후 60일 정도까지는 유축수유만 해오다가 유축시간과 젖병 소독시간이 버거워서 직수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4개월 정도만 하다가 분유로 갈아타고 단유하려고 했었는데 아기가 100일 이후로 젖병을 딱 거부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자리 비우거나 할 때 가끔씩 젖병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거부를 하더니 젖병만 되면 혀로 차고 뭐가 나오나 울고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쭉쭉이도 절대 안 물었는데 한 달 전부터 자기 전에 물어요. 네. 우리 이 젖병을 거부한 아기들 되게 많죠. 분유를 먹어도 젖병 거부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젖병을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젖병을 우선 점검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분유를 타고 나서 이렇게 잠그면 지그시 잠궈야 되는 제품이 있고 꽉 잠궈야 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먼저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확인해 보셔요. 꽉 잠그면 우리가 여기 이제 공기구멍이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공기구멍이 막혀요. 그럼 이제 아기가 빨 때 잘 안 나오니까 세게 빨게 되고 세게 빨았다고 아기는 버거워하고 살에 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꼭지 여기 요 앞쪽이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 꼭지 끝이. 그래서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분유를 탄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들어봐요. 거꾸로 들어보면 물이 막 쭉 떨어지는 꼭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꼭지는 네, 바로 빼서 버려요. 버리고 새 꼭지를 사서 넣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S나 SS형 같은 경우는 좀 쭉 셀 수 있는데 처음에 쭉 세다가 어느 순간 똑똑똑으로 바뀌면 그냥 쓰셔도 되세요. 근데 이게 쭉이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 먼저 더운 공기 한번 빼고 예, 안에서 더운 공기가 팽창돼서 분유를 막 밀어내기 때문에 예, 우선 더운 공기 한번 빼서 공기를 좀 전환시켜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예, 그러면 쭉 쏘지 않으면 괜찮아요. 엄마들이 이 젖병 거부 때문에 열량이 진짜 많이 오시고 저도 코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코칭을 하면 제가 젖병 점검부터 해요. 근데 이 젖병 점검만으로는 사실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기는 이미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딱 빠는데 우리가 모유를 빨 때는요 중력방으로 밑에서 먹지 않고 이렇게 앞에서 아기가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력방으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력방으로 막 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젖병에서 나오는 분유 줄기가. 그럼 이제 아기는 처음에 자기가 빨 준비가 안 돼서 입을 아직 벌리지도 않는데 엄마가 쑤셔 넣고 그럼 쫙 나오니까 아기가 빨 준비가 안 됐는데 입 안에 분유가 쫙 고이면서 힘겹게 막 먹는 거예요. 이제 엄마들이 저한테 선생님 아기가 처음엔 너무 급하게 아주 배고픈가 봐요. 아주 급하게 막 헐떡헐떡헐떡 먹어요. 자, 헐떡헐떡 먹는 아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 모든 인간은 질식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숨이 안 쉬어져도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힘겹게 먹는 거는 아기가 배고파서 급하게 먹는 게 아니라 젖병에서 너무 많이 쏘는 거예요. 그것부터 엄마가 이 젖꼭지부터 개선해 주셔야 아기가 편안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에 확 쏘니까 이만큼 고여놓고 막 분유가 가득 고인 상태에서 막 고인 거 삼켜야지 나오는 거 먹어야지 아기가 얼마나 힘겨워요. 그러면 허기 딱 채우고 나면 고개 싹 돌려버려. 너무 힘들어. 막 흔들어버리는 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막 고개 막 흑 돌리고. 막 엄마가 젖병이 이렇게 빠졌다, 저렇게 빠졌다.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이걸 안 빼고 또 애기한테 막 이러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엄마는 그러면 완모하기에 젖병 거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제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는 한 방에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어서 아기에게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엄마가 아기에게 먹이려는 분유의 맛을 한번 보세요. 그 맛이 엄마의 모유의 모유맛과 분유 맛이 너무 대비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모유가 달지 않으면 분유도 안 단 분유를 쓰시면 아기가 이 맛에 대해서는 조금 어그리를 하지만 엄마 모유는 너무 단데 이 모유는 하나도 안 달고 비리거나 혹은 비위가 약한 아기 같은 분유를 먹거나 분유 냄새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춰주셔서 엄마 모유 맛과 좀 흡사한 분유 맛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샘플 같은 거 받아서. 자, 젖꼭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젖꼭지는 산모양인데 젖병은 이렇게 물방울 무늬 이런 거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엄마의 유두는 짧은데 유미 젖병처럼 긴 젖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기들은 이 입 감각이 어떠냐면 굉장히 예민해요. 손 감각의 두 배예요. 모양, 질감 다 구분해내죠. 크기까지 다 구분해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잘 빠는 거는 정말 어렸을 때고 100일 전으로 해서는 이 질감과 모양 크기가 엄마 유두와 똑같지 않으면 아기한테는 좀 불편감을 주고 또 갑자기 꽉 쏘거나 많이 나오거나 혹은 먹이는 사람이 약간 강압적으로 아기를 꽉 끌어안고 이렇게 먹였다거나 뭔가 불편한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기가 엄마 모유를 선택한 거예요. 100일 전으로 아기가 모유랑 분유를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둘 중에 선택하도록 아기를 양육하는 주 양육자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가 편해서 모유가 맛있고 모유가 좋아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이거 두 개 다 잘 먹는 아기들 많거든요. 모유도 잘 먹고 분유도 잘 먹고 다 잘 먹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개 다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불편해졌다. 이런 거죠. 아기가 너무 먹성이 좋아서 배불리 먹는 게 먼저인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또 어떤 아기들은요. 엄마의 체취와 냄새를 너무 좋아하는 아기들 같은 경우는 모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둘 다 선택하게 하려면 둘 다 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엄마가 젖병이 아기한테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넣는 걸 불편해한다면 아기를 약간 옆으로 눕혀서 옆으로 톡톡톡 해서 애가 입을 아 벌려줄 때 혀에다가 꽂지 말고 입 천장에다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혀에다가 꽂으면 아기가 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긁히잖아요. 그러니까 입천장에다 이렇게 탁 놓고 아기가 빨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처음에 10ml만 빨아도 오구오구 잘했어. 오구오구 너무 잘했어 이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거와 천천히 친해지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50ml는 먹일 거야 어떻게든 먹일 거야 하면서 막 애기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는 아기는 힘든 거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이렇게 수유세로 눕히기만 해도 뒤로 제껴버리고 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젖병 거부를 해결하실 때는 젖병이 아기에게 편안한지부터 점검하고 모양이 내 유두 모형과 비슷한지 점검하고 아기에게 줄 때는요 아기가 받아들이는 정도로만 해주고 빠지세요.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는 정도로만 해주고 빠지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입에 넣고 애가 편안해하면 안 먹어도 오구오구 잘했어 하면서 이 젖병을 무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 엄마의 표정, 자기를 앉는 사람이 자기를 막 꽉 잡지 않고 막 강제로 먹이려는 태도가 없고 젖병 편하고 그다음 내가 거부하면은 그 거부를 받아주고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를 꾸준히 연출하시면 아기가 먹어줍니다. 네. 네. 참 말로만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초반에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복직이 빠른 엄마들이나 아 나는 그래도 완물을 하지만 아기가 좀 젖병을 꾸준히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번 유축해서 네. 젖꼭지를 엄마 유두와 흡사한 모양으로 골라서 잘 네. 꾸준히 먹여주세요. 그래야 아기가 젖병 거부가 없고요. 자, 젖병 거부는 강제로 먹이거나 너무 많은 양을 아기한테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했을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기의 감정을 잘 받아주고 먹기 싫어? 80ml밖에 안 먹었는데 왜 먹기 싫어? 조금 한두 번 권해보다 얘가 딱 표정이 인상 딱 좀 얼굴이 약간 시뻘개지고 딱 화난 표정이 딱 나오면 바로 빼고 싫으면 먹지마 하면서 이것을 부드럽게 접근하셔야 아기가 나중에 다 먹어요. 수유 양만 생각하시고
우리 애기 지금 120ml 먹어야 되는데 왜 30ml 먹고 뗐어? 안 돼, 너 이거 다 먹어야 돼 하면서 다 먹을 때까지 막 1시간, 1시간 반 동안 애기랑 씨름하는 거, 그거 아기한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쾌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아기는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젖병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기에게 이 젖병에 대한 추억을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한 추억으로 바꿔주시는 게 젖병 거부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엄마들 힘드시지. 그래, 젖병 거부 너무 힘들어.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의 아기도 요만큼 먹고 고개 돌리고 할 때가 있었어요. 예,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줘야 아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엄마들 마음은 너무 조급하고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한번 밟아 나가보세요. 네, 아기와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